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리 음질이 좀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해봐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음질이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 치아를 보시면 제가 그이 치아 그못 났다는 점, 치아 문제는 이걸로 해서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너무 그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에 만성 이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뒤로 똑바로 누워 자면 호흡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증상 때문에 제가 많이 엎드려 잤었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자다 보니까 턱이 많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치아가 많이 변형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됐었죠. 뭐 앞서 짚어 나가자면 웬만하면 엎어져서 잠자는 것은 좀 피해 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턱이 눌려가지고 치아가 뭐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됩니다. 많이 속상하죠. 제가 오늘 올릴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얘기를 걸고서 한 10여, 20여 됐나요? 그 혓바늘, 우리가 쉽게 말해 혓바늘이라는 거, 혓바늘. 혓바늘 쓰면 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음식을 씹다가 씹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똑같이.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혓바늘 쓴게 아니고 치아가 날카로워져서 그 치아에 혀가 베어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황당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혓바늘 쓴게 아니고 이 치아가 날카로워진 치아로 인해서 혀가 베어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황당한 일인데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를 몇 군데 해놨는데요. 이 화살표에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날카로워졌던 부분입니다. 날카로워졌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글쎄 제가 나이가 지금 50초대 살짝 넘어갔는데 젊은 분들은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치아가 많이 닳다 보니까 물론 밤에 치아를 갈고 이를 갈고 자는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다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있겠는데 저는 일상적인 생활에 제가 그 스케일링에서 달아서 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스케일링한 지가 몇년 됐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몇년 동안 안 했는데 자 스케일링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치아 떼운 부분이 여기 떼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일자 뭐 일반적으로 자라는 이빨인데 치아인데 하도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느닷없이 혓바늘 쓰고 혓바늘이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가 아프기도 하고 날카롭고 뭐가 막 따끔거리고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지금 보시면 요 밑부분을 제가 표시해놨는데 어이없게도 날카로워진 부분의 여 부분이 칼처럼 베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셔터 칼 아시죠? 셔터 칼이 만약에 혀를 찌른다 할때그 느낌 똑같습니다. 셔터 칼로 혀를 이렇게 콕 찌르는 느낌 같은 그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기분 나쁜 통증인데 베어지는 느낌 새콤새콤한 아주 새콤새콤한 막 그런 징그러운 느낌인데 요 치아의 끝부분, 저 안쪽 끝부분이 어쩌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 이 혀로 닿을 때의 느낌과 손가락, 제가 검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살짝 대봤거든요. 이렇게 문질러봤거든요.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그 느낌과 혀가 닿았을 때그 느낌은 전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혀가 닿았을 때는 굉장히 예리함을 강하게 느끼고요. 혀가 아무래도 연한 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피부가 두꺼운 이 손가락 피부로 눌렀을 때는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느끼지 않지만 좀더꾹 눌러서 예, 이 손가락을 저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에 꾹 눌러서 비벼보니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끝부분은 모서리 쪽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부분으로 혓바닥이 날카롭게 베어지고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그 부분 닿으면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랫부분에 차근차근 차근차근 벼지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뿐이 아니고요. 앞부분 몇 개 그런 것까지 날카로운 것까지 동시에 있어가지고 참 어이없게도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날카로운 부분이었어요. 다. 그런데 그러면 뭘 걱정이냐. 뭐 치과가가지고 좀 갈아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상하다고 볼까봐 자 치과에 가서 설명하잖아요. 아 요, 선생님 여기 요런 데가 좀 날카로운 손바닥이 벼지는 것 같아요. 크게 해놨는지 오래됐는데 그런 말 하면 치과 선생님 생각하기에 또 이상한 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거든요. 혼자 이걸 이렇게 이거만 마무시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마무시면 간단한 일 아닌가 솔직하게 얘기로 마무시면 자 그래서 저 마무시키려고 자 이거를 이거 생각해낸 게 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소토 소재하는 거 그죠? 소토 소재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미끌거려요. 미끌거려요.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치아지 이 치아도 웬만하면 철만큼 딱딱하잖아요. 솔직히 강하잖아요. 그죠? 좀 강하죠. 이 뼈하고는 좀 다르게 솔직히 이 치아는 좀 강한 쪽에 들잖아요. 솔직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토 소재하는 거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미끌거려요. 전혀 갈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2,000원 뭐 비싸지도 않더라고. 2,000원 주니까 요만한 게 있어요. 납작한 거하고 두꺼울 뾰족한 거하고 아주 뾰족한 거하고 이걸 구입해다가 요 납작한 거를 우선 급한대로 저 앞부분에 있는 거 앞쪽에 요거 앞쪽에 있는 요거 날카로운 부분을 사람 갈아봤어요. 물 묻혀가면서 그냥 가면 또 이상한 것 같아서 치과 밑에 흉내내다시고 물 이렇게 사사사 뿌려먹어서 갈리더라고요. 야금야금 갈렸어요. 천만 당이 저한테는 천만 당이요. 그거 안 갈리면 어쩔 수 없을 또 치과 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텐데 나이 먹고 참 이상한 소리 하기 뭐해서 내가 나름대로 갈아보니까 잘 갈려 나름대로 갈아졌어요. 그 납작한 거 있지 않나 납작한 거로 의외로 이거 보기보다는 중국산 써있는데 잘 갈아지더라고. 이걸로 첫 번째 납작한 걸로 이게 그게 껍질을 보기보다 잘 갈리더라고요. 이것으로 치아를 갈았어요. 일단 갈았는데 야 이렇게도 돼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니까 꽤 시간 흘렀죠. 한 2, 3분 갈았어요. 1분 정도 아니에요. 물 묻혀가면서 왜냐면 많은 구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고 자세가 잘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바깥에 내놓고 치아를 내놓고 갈 것 같으면 뭐냐면 붙잡아놓고 바이트 굴리고 팍팍팍 갈아라고 간단하겠지만 이게 끼어있는 이빨인데 붙어있는 이빨인데 공간도 좁고 거울 보고 혼자 갈리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냥 2, 3분 정도 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 대보니까 괜찮은 거 궁금한데 헤어를 사사 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손상이 없기 때문에 혀쪽 밑에 쪽이 너무 손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아팠어요. 솔직한 얘기 아팠어요. 이때가 가입을 나서 살짝 대보니까 그래도 친 걸 해야 되죠. 한참 달 완벽하게 하려고 이왕 한번 가려고 많이 갈았어요. 싹 갈아내니까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앞쪽에 있는 거. 이 앞쪽에 있는 공간도 세 개 정도 이빨이 치아가 더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 치아 요거는 요건데 나한테 갈아서 요거가 끼어있어서 뒷치아와 앞치아와 공간도 없어요. 공간도 없고 갈기도 고약스러워. 이거 날카로운데 갈기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지 않아서 애매했는데 봐보세요. 이거 밑에 입술 막 내리치고 누르고서 갈아야 되는데 진짜 어렵게 갈아서 안 되길래 요거는 좀 넓적한 거 안 되길래 좀 뾰족한 거 있죠. 요거 둥글남자 이걸로 나 어떻게 해서 갈았어요. 끝부분 조심하면서 어쨌든 갈기 갈았는데 다 갈고 나니까 이 슬슬 벼지는 부분들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한 그 위로 한 5-6일 지났는데 일주일까지 지났죠. 이 완전히 다 낫기까지 꽤 시간 걸렸어요.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은근히 일주일 정도만 다 나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치아가 자동으로 갈려서 우리 안에 치아가 서로 맞물려서 갈려서 그 치아의 모서리가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의뢰에 혓바닥 섞였지 뭐 음식 잘 먹고 아린 거 먹었다거나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씻다가 음식 씻다가 씻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상상도 못할 자기 치아에 자기 혀가 베어지고 있다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도 못했어요. 저 말고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 섰다고 단순하게 단정지지 마시고 이상하게 혓바닥 섰게 오래간다든가 뭔가 살금살금 베어지는 느낌, 날카로운 느낌 같은 느낌이 칼로 베어지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일단 거울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손가락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질러보고 날카롭다 싶으면 그 치아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다 그랬으니까 당황을 좀 알려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구하기 어려우거나 애먹이면 그냥 치과 가셔서 말씀하시든가 해가지고 빨리 치료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냐면 빨리 하라고 하냐면 어느 방송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인데 구강 안쪽에 뭔가가 간섭이 계속 자극이 심하고 오랫동안 자극받을 경우 구강암이 된다면서요. 그것이 구강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암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 게 암인데 가슴이 덩 내려앉는데 암이라니 구강암 걸린 분들과 막 턱을 이렇게 막 잘려내고 도려내고 막 이어붙이고 아 무섭더라고요. 예 그게 무서웠어요. 그 무슨 건강 프로그램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아 무섭더라고요. 그 지속적으로 간섭 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받으면 그 부분이 알타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길래 놀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시면 저서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놀랬어요 저도. 자 그런 걸 아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상하게 생각 못하는 무슨 이상하게 혓바닥 자꾸 무슨 이상하면 병원 가고 찾아보세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그 전에 이 혓바닥 안쪽이 양쪽으로 끝머리가 혀가 자꾸 갈라진다 아 이상하다 이제 혀가 갈라져 모양가가 부족한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 드신 거 아니었거든요. 뭐든지 일반적으로 혀가 드셨지 그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급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게 뭐 있나 보니 별거 아닌 거 제가 당해보니까 이 끝에 혓바닥 끝에 요 앞니빨에 의해서 앞치아에서 날카로운 부분에 혀 끝이 이렇게 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혀 끝이 갈라진 줄 알고 무슨 병 걸렸나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참아 설마하니 치아가 자기 치아가 자기 혀를 날카로운 베리고 있다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왜 당연하겠죠. 스킬러인지 몇 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설마했지 설마했지 치아가 날카로운 이 손을 만져보니까 몰랐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혓바닥 서거나 치아 갈라지거나 이상한 혓바닥 갈라지 이상한 증상 나타나면 꼭 저처럼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오늘 이런 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